안녕하세요. 오늘은 욕먹을 거 각오하고 제작하는 컨텐츠입니다. 주제는 코딩 교육 회사들에게 고함입니다.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과목들은 단연간의 교육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 교육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 노하우가 부족한데요. 노하우만 부족한 거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되겠지만, 현재는 방향조차 잘못 잡고 있기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른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40대 어른이 있는데 9살 아이가 다가와서 어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어른은 비록 상대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합당하니 수용해서 개선할 수도 있고, 감히 나이도 어린 녀석이 어른한테 지적한다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이죠. 구독자가 몇십만 명 되는 유튜버도 아니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코딩 교육 회사에는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 어른의 입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 중에 잘못된 게 있다면 무시하면 되고, 만약 합당한 내용이 있다면 수용해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건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에서 내려온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을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교육부에서는 자동차로 서쪽으로 100km 직진만 하면 목적지인 테지쌤에 도착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코딩 교육 회사들은 북서쪽으로 프락스를 밟으면서, 어때요? 우리 회사 빠르죠? 굉장하죠? 엔진은 400마력이고요. 최신 10단 미션이 적용되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코딩 교구는요, 이런 엄청난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때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그 대단한 교구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시나요? 교육부에서 말하는 대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통한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에 이르게 되는데, 코딩 교육 회사들은 북서쪽으로 프락스를 밟고 있으니 그저 블럭 사용법이나 프로그래밍 문법 익히는 교육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교육 시 유의사항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학습을 최소화하고 컴퓨팅 사고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법 교육만 하고 있죠.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튜토리얼을 통한 기본 사용법을 알려주는 건 필요하지 않냐고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3.0 버전에서는 공식적으로 튜토리얼까지 제공합니다. 자, 튜토리얼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용법, 그리고 문법을 익혔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컴퓨팅 사고력을 위한 단계가 준비되어 있나요? 두 번째, 알고리즘 설계 능력을 키워주세요. 이 화면에 보이는 교육부 지침을 보면 초중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실까요? 찾으셨나요?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핵심은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딩 교육 교재에 그 책의 저자가 알고리즘을 다 설계해 놓은 것이죠. 저자가 설계해 놓은 완벽한 알고리즘을 너희들은 열심히 따라하기만 해. 그러면 너희들도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능력이 저절로 생길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직접 물고기를 잡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코딩 교재를 만들면서 그 교재의 저자들은 컴퓨팅 사고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어요. 엄청나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재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절대 컴퓨팅 사고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코딩 교육 회사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저자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딩 체험 수업을 온 학생이 있어서 제가 그 학생에게 문제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려보라고 말이죠. 물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약 2분 정도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과정은 학생에게 맡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로봇으로 사각형을 그릴지 스스로 생각하게 한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고리즘을 제가 제시한 게 아니라 학생이 직접 알고리즘을 설계하게 한 겁니다. 물론 이 학생은 알고리즘을 틀리게 설계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스스로 디버깅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문제였느냐? 뒤에 학부모님이 서서 보고 계시다가 초롱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 블록 빼먹었잖아 하면서 열심히 뒤에서 티칭하고 계셨습니다. 그 학부모님은 본인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학부모님은 교육을 망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생각하는 걸 막고 있었죠. 이렇게 주입식으로 코딩 교육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과연 이 사례가 이 한 분만의 문제일까요? 다른 학부모님들은, 다른 교육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